강원도 영월 봉내산 중턱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기 길이 예뻐요. 여기 사연이 있는 길이라서. 아니 여기가 비만 오면 고랑이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원 첫 그 이제 과업으로 여기다가 이제 돌을 깔고 여기 정원을 좀 예쁘게 꾸미자 해서. 근데 그때 마침 또 이 사람 생일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핑계김에 생일 선물 그래서 이제 공사를. 그 전에는 옵셔리, 지금은 럭셔리. 부부가 산골로 들어온 지 13년. 누가 봐도 잘 가꾸어진 정원과 멋스러운 귀틀집 모두 두 사람 솜씨랍니다. 이렇게 산골에 살다 보니까 다 내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집 짓는 것부터 뭐 농사 짓는 것부터 자꾸 했다 보니까 좀 나름 솜씨가 늘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중 부부가 만든 최고의 걸작은 이곳. 여기 돌담이 저쪽에서 저 끝까지 한 100m 좀 넘을 거예요. 손재주 많은 남편이 무려 3년에 걸쳐 해마다 겨울이면 하나둘 직접 쌓아 만든 돌담이랍니다. 한 2단 정도만 하고 맞춰도 되는데 끝까지 쌓더라고. 그래서 밀어둔다고. 앞으로 더는 쌓지 마. 내가 힘들어. 아니 근데 나도 더 쌓고는 싶은데. 돌이 없어? 아니 돌보다도 이제 몸이. 근 골격이지. 그래갖고 이거 돌담 쌓고요. 무릎 아프고 쌓고요. 허리 아프고. 무릎 시술했잖아. 뭐 연골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간절히 헌신으로 읽은 정원이에요 여기. 근데 너무 좋아요 또. 남편의 헌신으로 쌓은 돌담에 아내가 정성껏 꽃을 심어 완성한 부부의 정원에는 여름꽃 향기가 가득. 천상의 화원은 여기 있었네요. 부부는 한여름에도 손 놀릴 틈 없답니다. 이게 뿌리가 그런 거 같네. 그게 자두나무 뿌리하고 같이 섞였을 거야. 괜찮아. 아, 그래. 캐고 그러는 거는 내가 할 때가 많다. 오, 이제 캤어. 어우. 어우, 그래도 뿌리가 제법. 야, 이거 나눔 심으면 되겠다, 이게 참 가드닝이 이래서 좋아. 이걸 이제 두 덩어리를 나누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글쎄. 재산 증식 이게 통장에 이자 불어가는 것보다 이런 거 이자 불어가는 게 더 좋아요. 주인장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정원. 그 매력에 빠져 해외 연수까지 다녀올 만큼 열정을 쏟고 있는 영미 씨. 사람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식물들도 이 주인의 욕심과 변덕에 의해서 이리저리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주는 것도 정원사의 목. 세심히 돌보아야 한답니다. 우선을 왜 씌우시는 거예요? 차광. 차광이에요. UV 코팅 차광. 지금 해가 정오, 거의 정오 햇살인데 이게 한 두세 시 넘어갈 때까지 해를 가려줘요. 화창한 날은 얘들이 늘어지거든요. 부부의 집 앞 마당에는 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철 맞은 먹거리도 풍성하죠. 아이고야, 진짜 장마철 뭐 오이 그릇 한 대 드냐 드냐. 이상해. 어제 땄어야 되는. 뜨거운 태양의 기준. 아, 요건 잘 익었다. 이쪽에도. 이런 건 나를 위해서 빨리 먹어야 돼.
웬만한 식재료는 다 자급자족한다는 영미 씨. 사먹는 게 싸라고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 왜요?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얘네들 기르면서 주는 즐거움을 돈으로 어떻게 사요? 일찍이 그 즐거움을 깨닫고 택한 산골 생활. 요리에도 재미를 붙였답니다. 계절마다 나오는 재료가 정해져 있다 보니 다양한 요리법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레 요리 실력도 일취월장. 이제는 못 만드는 요리가 없답니다. 산삼이 일로 왔네. 향해 줄까? 와. 그 몸통은 어디 가고 그 잔풀이만 가서. 몸통은 다 잘려서 들어갔지. 더덕 씹는 것 같아. 세상 그 어떤 레스토랑이 이보다 근사할까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맨날 어떻게 해 먹지? 뭘 해 먹지가 아니에요, 고민이. 진짜 어떻게 해 먹지, 그럼. 삶의 가장 큰 고민이 먹는 거라 하니 그 인생 부러운 건 왜일까요? 변덕스러운 산골의 여름 날씨. 이런 날은 잠시 쉴 법도 한데 영미 씨는 또 정원에 나와 있네요. 손님, 지금 이렇게 오시는데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비 오면 꽃들이 다 늘어지고 꽃잎들이 떨어져서 이파리에 붙어버려요. 병이 생길 수 있거든. 곰팡이가 이제... 날이 뜨거워지고 하면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기 쉬운 시든 꽃들은 미리 잘라줘야 한답니다. 굳이 뭐 먹지도 못하는 걸 돈 주고 사다 싶나 뭐 이런 주의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텃밭과는 또 다른 묘미가 있어요. 텃밭의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면 정원 일은 정신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것 있더라고. 시들어가는 꽃이라 해서 그냥 버리지는 않는답니다. 어차피 지금 죽어가는 꽃들은 잘라줘야 돼요. 다만 또 며칠이라도 얘들이 새로운 삶을. 얘네들은 그래도 예쁘네요. 새들도. 지금 사실 다 이게 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런 저기 이거 꽃잎 뜯어서 이것도 해요. 셀레브레이션. 혼자서 이러고 놀고 있어요. 어차피 땅에 떨어지나 내가 뿌리고 꽃비를 뿌리면서 노는 거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정원의 유희예요. 수현 씨! 뭐해 이리 와! 왜? 아유, 또 블랙블랙 땄구나. 오빠, 너 완전히 까매져야 돼. 이거 뭐야, 저기. 내가 열심히 키운 꽃이야. 다 받아. 화병제 받아. 남자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자가 줘, 와이프가. 고맙지? 오, 향이 진한데? 달콤한데? 그럼, 나의 향기야. 내 마음의 향기야. 이제 또 감상했으면 노세요. 나는 자기가 농사 지은 블랙베리를 따왔어. 동안 맑은 날만 계속됐을 리가 없었겠죠.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순간들. 든든히 곁을 지켜준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아유, 그러게. 아유. 언제나 또 하고. 이렇게 아유 충만하게 챙겨오시네. 자, 이거 방아. 오. 오늘 방아 전에 먹는다며. 그러니까. 이거 천년고추. 아유, 고추 없을까 봐.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네요. 여기 오면은 늘 뭔가 이렇게 양손에 들고 오고 싶어져요. 먹을 것까지 바리바리 챙겨 찾아온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 저기 뭐 팜 가드닝 수업 있어요. 네. 지금 전국에서 왔어요. 대전, 성남, 남양주, 서울, 평창. 정원과 먹거리가 더해진 일명 실용 정원 수업이라는데요. 일조량의 차이가 나니까 꽃이 꽃달림이 덜해요. 얘는 저 뒤에 한 두 송이가 두세 송이밖에 안 피었고 쟤는 그래도 많이 피었거든요. 그 수국이 반 그늘은 좋아하지만 너무 해가 안 드는 오전에는 반드시 맞아야 돼요. 영미 씨가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다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있답니다. 벌써 이렇게 싹이 나왔잖아요. 이런 건 힘들어.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그냥 데데링만 해주고. 안 자르게 되면 어떡해? 안 자르면 이대로 그냥 마르는 거지. 추리하게 그냥 말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크게 배운 건 뭐냐면 똑같은 꽃을 햇빛 쨍쨍이 키워보고 응달에 키워보고 그다음에 반응달에 키워보면 햇빛에 나는 애가 먼저 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면은 똑같은 종류 가지고 남들은 일주일 볼 거를 그럼 3주로 볼 수 있잖아. 정원 관리 방법을 배우고 나면 수확한 농산물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아, 네. 네. 오늘은 감자 옹심이에요. 네, 이거 이번에 수확하셔가지고 네, 그 감자로 저희가 같이 이제 옹심이 빚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토속 음식이죠. 거기에 영미 씨만의 비법이 더해집니다. 이게 감자에는 비타민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름나물이 지금 한창이거든요. 그 뭐 별다른 반찬에다가 먹는 게 아니니까 김치에다가 먹으니까. 자, 이제 들러붙어서 송편 빚듯이 새알심을 빚습니다. 함께 만드는 즐거움까지 더해 곱게 빚은 감자 새알심. 멸치 육수에 끓여내는데요. 이게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소중한 양식. 응. 그래도 먹는 양식. 근데 여기가 일로 와요, 여기로. 우와, 누가 이렇게 세트를 해놨나? 비 오는 여름날엔 뜨끈뜨끈 쫄깃쫄깃한 감자 옹심이만한 별미가 또 없답니다. 무더위에 잃었던 입맛 되살리는 건 물론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맛이라죠. 단단하고 안에 부드럽고 좋은 거는 나눌수록 더 좋은 거 같아요. 여러 사람이 또 보고 느끼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느낌. 부부가 활짝 꽃피운 산골 정원. 이 찬란한 여름이 더없이 향기롭습니다.